빠방하이, 언젠가부터 사람보다 많아 보이는 비둘기. 평소엔 별 생각 없이 피해 다니기 바빴지만요,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사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비둘기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비둘기. 오랜 옛날부터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에도 비두로기, 비닭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죠. 얘는 한반도 토착종인 맷비둘기고요. 현대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알록달록한 비둘기는 대부분이 외래종인 바위비둘기입니다. 머리가 작다고 멍청해 보인다면 오산역 비둘기는 상상 이상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원숭이에 비교될 정도로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은데요, 인간의 얼굴도 구별할 줄 안다는 사실. 매일 밥 주는 사람에겐 다가가서 얻어먹고, 위협하는 사람은 슬슬 피해갑니다. 훈련된 비둘기는 숫자도 셀 수 있습니다. 3까지 세는 걸 목표로 훈련했는데 훨씬 큰 숫자인 9까지 터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긴 애초에 멍청했다면 도시에서 살아남는 게 불가능했겠죠. 신체 스펙도 훌륭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비행도 가능한 비둘기는 빠른 속도와 지구력을 자랑하죠. 이런 엄청난 스펙의 결과물로 강력한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지형 지물을 기억해 집을 찾아가는 능력. 덕분에 고대부터 통신 신용 비둘기가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시엔 비둘기가 없어서는 안 됐죠. 적군 비둘기만 보이면 싸대기에 바빴다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평화의 상징이 된 걸까요? 전해지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노아의 방주설. 방주를 타고 홍수를 피한 인간들, 돌아가려면 재앙이 끝났는지 알아야 했고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얼마 후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 이건 홍수가 끝나고 육지가 나왔다는 의미. 그렇게 희망을 가져왔다며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설. 둘, 이사의 심벌. 2차 세계대전 후 이사회를 개최한 연합군, 통신용으로 맹활약한 비둘기를 심벌로 그려넣었는데요, 평화가 목적인 유엔이 이걸 넘겨받아 자연스럽게 비둘기도 평화의 심벌이 되었다는 것. 이후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각인된 거죠. 하지만 정작 도시의 평화는 깨고 있다는 도시의 무법자 비둘기의 행패, 다음 순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어난 몸매로 아스팔트 위에서 뒤뚱거리는 비둘기, 아니 닭둘기. 자동차건 사람이건 가까이 와도 멀뚱히 바라만 볼 뿐. 왜냐고요? 귀찮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둘기는 지능이 매우 좋습니다. 학습을 통해 별일 없을 거라는 걸 터득한 거죠.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건 사람들입니다. 비둘기만 보이면 피해서 걸어다녀요. 비둘기 무서워요. 심지어 비둘기 포비아까지 있다는. 어쩌다 비둘기가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1960년대부터 크고 작은 국내 행사에 동원된 해외에서 비둘기를 수입해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에서만 3,000마리씩의 비둘기를 방사했고요, 대통령의 취임식, 가요 프로그램 등 행사들의 공식 기록만 무려 90차례였죠. 그러나 누구도 이 비둘기의 뒤처리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닭둘기들, 이 새하얀 비둘기의 후손이 맞습니다. 다만 흰색은 유전적으로 열성이라 배를 이을수록 회색이 돼 지금의 비둘기가 됐죠. 뛰어난 적응력에 더해진 번식력, 아파트 실외기, 교각, 공원에서 살면서 버려진 음식물을 먹었고요, 먹고 남는 시간엔 번식만 했습니다. 자연에서의 비둘기는 짝짓기를 1년에 한두 번 남짓하지만요, 도시에 사는 애들은 8번까지도 가능하다는. 게다가 태어난 새끼는 7주면 성체로 다 자라나죠. 그 결과 비둘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조류협회에 따르면 약 100만 마리로 추정된다는. 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닭둘기라면 서양권에선 날개 달린 쥐로 부르는데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먹이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형 비둘기 비둘기집을 설치해 가짜 알로 바꿔치기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죠.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비둘기들, 어찌됐건 도시에 비둘기가 많아진 건 인간 때문인데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닭꼬치. 수많은 노점상에서 판매했고요, 매운 불닭꼬치는 불닭볶음면 챌린지의 시초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신기한 점, 이 많은 닭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이런 킹리적 가심 때문에 비둘기꼬치 괴담이 퍼집니다. 누군가 넘쳐나는 비둘기를 잡아서 저렴하게 식재료로 활용한다는 것. 토실토실한 닭둘기들을 보면 납득이 간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예전에 비해 한강에 비둘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카더라가 돌면서 거의 사실처럼
것처럼 돌아다녔죠. 피카츄 돈가스의 주재료도 비둘기라는 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순살 치킨까지 등장하면서 소문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많은 양의 저렴한 가격 아래 안 된다는 거죠. 안녕 프란체스카에서도 메인 에피소드로 등장하면서 괴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비둘기를 잡아다 파는 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수지타산이 지은이 안 맞거든요. 당시 닭꼬치나 순살치킨에 쓰였던 닭은 저렴한 수입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길거리 비둘기가 아무리 공짜라 해도요, 힘들게 비둘기를 잡아 가공하는 인건비만 대충 따져봐도 닭고기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죠. 다 떠나서 맛도 다릅니다. 쫄깃하고 기름진 게 닭다리 식감이지만요. 잘못 조리하면 비린내가 강하다고 하죠. 닭도 충분히 저렴한데 위험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비둘기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는 꽤 많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선 귀중한 고단백 식품으로 여겨졌는데요. 진짜 비둘기 꼬치도 있고요. 비둘기 뱃속에 쌀과 양념을 넣고 찐 하만 마슈이라는 요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백숙과 비슷한 느낌. 중국에선 통닭 대신 비둘기를 먹을 땐 1인 1비둘기가 필수이고요. 프랑스 식당에선 메인 디쉬로 비둘기 가슴살 스테이크를 내놓기도 하죠. 비둘기 요리는 조리법이 까다롭고 맛도 독특해서 많은 미식가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굳이 맛보고 싶진 않네요.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북한. 비둘기 이미지도 정반대입니다. 북한에서의 비둘기는 이미지가 정말 좋거든요. 이 신문기사 좀 보세요. 직장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힐링용으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이건 휴무이건 비둘기를 보기 위해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된 직원도 있다는데요. 노는 걸 보면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인터뷰까지. 성공의 상징으로 불리는 평화자동차의 엠블럼도 마주보고 비상하는 비둘기 두 마리고요. 자발적으로 비둘기를 키우는 시민도 많고 비둘기를 많이 길러 화제가 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라? 이 배경엔 김정일 위원장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비둘기가 문화정서에 도움이 되고 거리에 풍치를 돋우며 사회에 명랑한 분위기를 세울 수 있으니 많이 기를 것을 지시했죠. 뭐 갖다부터 이유는 많았지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었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북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다른 이유로 좋아합니다. 좋은 식량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선 웬만한 야생동물은 통구이가 되는 게 현실. 비둘기도 예외는 없죠. 마냥 눈에 띄면 너도 나도 잡으려고 난리가 나고요. 그나마도 하도 잡아먹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한 탈북민이 문화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 중 하나가 비둘기를 닭줄기 취급하면서 귀찮아하는 모습이었다고. 반전은 비둘기를 키우라고 지시한 김정일도 생전에 비둘기 요리를 즐겨 먹었다는 것. 비둘기 간장찜이 최애 메뉴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북한은 비둘기도 놀랍네요. 1채널 응팔 영상에도 다뤘던 88올림픽 비둘기 화형식 사건. 비둘기들은 세계 각지에서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데요. 사고가 아닌 고의로 희생시켜 논란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때는 1900년 파리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건 살아있는 비둘기 쏘기입니다. 300여 마리의 비둘기들이 재물로 던져져 목숨을 잃었죠. 소중한 생명이 총을 맞고 추락하는 장면에 관중들은 경악하고 비둘기 쏘기 종목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다리 붕괴 사고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서 13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낳은 대형 참사인데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비둘기 똥입니다. 배설물의 암모니아와 산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오랜 기간에 걸쳐 철을 부식시킨 거죠.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발생한 레전드 일화도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 폭파 사건. 여기는 2001년 미국의 야구 경기장. 당시 투수였던 랜디 존슨의 투구 차례입니다. 응? 이게 무슨 일? 지나가던 비둘기를 맞힌 건데요. 비둘기가 순식간에 즉사했다는 95마일 투구가 새를 맞힐 확률은 무려 190억분의 1. 동물보호단체가 랜디 존슨에게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중국 부자들의 이색취미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비둘기 경주. 경기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상금을 자랑하고요. 트레이너팀까지 고용해 잘 훈련된 새는 몸값이 아주 비싸죠. 유럽 챔피언 경력의 아르만도는 2019년 경매에서 16억 원에 낙찰됐고요. 벨기에산 경주용 비둘기 뉴킴의 몸값은 무려 21억 원입니다. 아직도 비둘기의 몸값은 폭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둘기 사육에 더 많은 부가 몰릴 거라고 하네요. 비둘기 한 마리에 21억이라니 놀랍네요.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지만은 않은 비둘기. 내가 만만해서 피하지 않았다니 놀랍네요. 마무리. 아직 조선시대 기한 치료법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판기?